벙커원 특강. 몰고 다니는 분들이 제가 좀 있어요. 워낙 듣보잡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없이는 어디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불안해서요. 은근히 제가 좀 설명을 좀 너무 조곤조곤하게 하는 바람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요. 이 혼자 이 여자가 오래 살다 보면 좀 외로워가지고 이게 말할 게만 있으면 그렇게 씹으려요. 예, 늙는다는 증거인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막 그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지 했는데 그냥 훅 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자꾸 이제 보충이 되네요. 암튼 그 조금의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이 수학자분과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 문사인을 하는데 덧셈 이걸 하는 거를 1 더하기 1 더하기 다 싱글 디짓으로 하는 거가 확률이 적다. 그래서 20일이 난다. 그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12월이면 12 더하기 이렇게 하는데 원래 원론적으로는 뭐 12월 25일이면 12 더하기 25를 하시는 게 맞으세요. 근데 제가 상담할 때 쓰는 방식으로는 그냥 이걸 다 풀어서 애지간하면 그 넘어가는 숫자들 21이나 0 이건 제가 안 나오게 거의 만들거든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맨 처음에 슬라이드에서 나왔었던 그 여기 보시면 나올 거예요. 마이타로 X 프로파일 보시면 맨 아래 보면 이어 카드라는 게 있죠. 이게 연도 카드라는 것은 일명 타로의 토종 비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5주에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연도 카드를 할 때 지금 얘기한 이 메이저 카드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근데 연도 카드를 할 때도 사실은 나오지 않는 숫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연도를 이렇게 해도 나오지 않는 숫자들이 뭐냐면 이미 그 패스트라고 하죠. 요즘 뭐 에볼라가 창궐하고 있기는 한데 옛날 그러한 어떤 흑역사의 시대, 오래전 중세 시대,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나오지 않는 번호들이 있어요. 현대에서는 나오는 번호들도 있고. 그래서 이 숫자로 하는 수비학에 있어서는 시대별로 나오는 것 또는 시대별로 나오는 숫자들의 조합이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는 못 드리기 때문에 뭔가 단축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 드린 부분에서 의문점을 가지시면 언제든지 얘기는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그런 좋은 질문 역시 저분이 이제 수학을 하시는 분이시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학의 지평을 열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수비학과 함께 진짜예요. 제가 상담한 분인데 미래가 창창한 우리나라에 없는 새로운 수학의 지평을 여실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질문에 제가 이렇게 답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이렇게 대충 넘어갔는데. 자, 그러면 데스로 넘어가서 전 이 카드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애지간하면은 요즘 막 다 죽이고 싶잖아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왜 다 돈 모아서 안 죽여? 아니 나는 그 뭐 육교 이런데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적어요. 거기 무슨 일도 하시죠? 막 이런 돈만 받나요? 뭐 혹시 다른 거 뭐 아니 이렇게 나쁜 마음인 건 알겠지만 어쩔 땐 그런 생각 들잖아요. 진짜 내가 떼돈 벌어가지고. 그리고 모든 영화에 보면 뭐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스나이퍼들 뭐 이렇게 죽이는 청부살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걔는 얼마면 돼? 그런 거 요즘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어쨌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던데 걔네들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얼마씩 성금하면 될까요? 이 데스 카드는 13이라는 숫자이고 어떤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새로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끝에 보면은 여기 뭐가 뜨고 있죠? 해가 뜨고 있죠? 태양. 저 멀리 아침 이슬처럼 막 떠오르리라 막 이런 이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는 죽음이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게 오려면 애지간한 건 죽어야겠죠. 그래서 바보는 아 여기까지 와서 새로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동안 배웠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또는 과거의 자기 자신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며 앞으로 어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를 다시 찾게 되죠. 자, 템퍼런스 단어가 정말 어려운 영어 단어입니다. 절제, 중용. 그래서 이 천사는 아주 어중간한 자세로 하나는 발을 물에 대고 있고 하나는 육지에 대고 있고 또 두 개의 컵에서 양쪽으로 흘리지 않게 밸런스를 조절하고 있어요. 중용과 절제라는 거. 일단 중용과 절제는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어느 한쪽도 놓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느 하나도 잃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극단적인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거 한 끗만 잘못 바꾸면 뭐가 되죠? 되게 비겁해 보이죠? 아, 이두조도 아니고 이짝도 저짝도 아니고 잃든 말든 그런데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게 중용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바보가 와서 당신처럼 이런 절제와 중용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천사가 컵이 두 개 있다라는 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다라는 건 이 사람은 과거에 이 천사는 매우 극단적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까맸던 쪽도 있고 하얘던 정도 있으니까 중간은 회색이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어느 한쪽에만 있는 사람은 중간이 어딘지 몰라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알겠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도 여기 몰라요. 여기 왔다 간 사람만 중간이 대략 어딘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가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용과 절제는 요즘 뭐 중도? 걔가 이름이야? 사람? 그런 게 있어요. 중도가 가운데 뻘쭘하게 서 있는 거 중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 의견도 좋고 저 사람 의견도 좋고 맞습니다. 이거 중도 아니에요. 그거 다 뭐예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눈에 띄지 않길 바라는 거죠. 그거는 숨는 거예요. 한가운데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움직이면 일로 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가고 버스에서 나만 안 쓰러지 아까 나만 아니면 돼 사상하고 똑같아요. 자 근데 끝과 끝을 갔다 온 사람은요 중간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중용과 절제는 뭐냐면 고무줄 같은 거예요. 늘려줘야 될 때는 길게 늘어나고 짧아져야 할 때는 짧아지는 거. 이 유연성과 그리고 탄력성을 갖는 게 중용과 절제지 여기 한가운데 죽으로 구구로 난 이러고 있으면 뒤지진 않겠지 하고 있는 거는 빨리 밟아서 죽여야 돼요. 어쨌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유연한 사람들이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 공간을 차지해 줘야 되는데 그 공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장악하면 세상엔 절도나 절제와 중용이라는 것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중도라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 아 저는요 남한테 도움도 받고 싶지 않고 피해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년들이 제일 짜증나. 제일 피해줘. 지가 앉았다 일어났는데 쓰레기도 안 치워. 그런 애들이 꼭 그래요. 남한테 도움도 주고 싶지 않고 도움도 받고 싶지 않아요. 이거 뭐 하자라는 거죠? 되게 쿨한 것 같죠? 그 상당히 절제 있고 개인주의적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죠? 어떻게 한 번도 단 한 번도 자신의 남한테서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그따위 말을 할 수 있을까? 원하든 원치 않든 매일매일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뭐라도 찾아 나서서 도와주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돈 안 껐으면은 안 빌려주는 거야? 돈만 꺼주고 받고 대출만 돈 감기고 도움인가요? 그런 말하는 게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겠습니다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가끔은 도우려고 하다가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많이 그래요. 뭐 지금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무리가 갈 수도 있지. 하지만 하려고 했거든. 그리고 배우는 거죠. 아, 좋은 거라고 다 좋아하진 않구나. 이런 걸 줘야지 저런 걸 줘야지 고민이라도 하는데 내가 도움도 안 받았으니까 너도 도움 주지 않겠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인드로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왜 그러냐면 너무 모든 상황이 스트레스가 많고 피곤하니까 생각하기 싫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나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 나는 그냥 이러고 살 거야. 뭐 세워라 내워라 저건 난 모르겠어. 뭐 세상은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난 이대로 지내겠어. 이런 분들을 볼 때 분노가 치밀잖아요. 근데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들은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인하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피로해서 움츠러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거나 보시면 꼭 이 얘기를 해주면서 북돋아 주셔야 돼요. 너 안에 탄력성과 유연성으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응축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발휘를 해달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단정적 짓고 관심 없고 무관심하고 비겁하고 이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그들은 무서워서 위축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들한테 하도 욕지거리하고 싸웠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템퍼런스는 그냥 무조건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극단적 상황에서 자기 위치를 찾은 사람을 의미를 해요. 또 그 위치가 중간은 아니에요. 여기서 중간은 나 자신의 중간이에요. 내가 뛸 수 있을 만큼과 못하는 만큼의 중간이지 절대적 중간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바보가 아 그렇다면 나한테 안에 있는 유연성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또 한 걸음 내리니까 데빌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분을 만납니다. 예. 나쁜 남자, 데빌. 아까는 천사를 만났는데 이제는 악마를 만나죠. 근데 이 구도 아까 어디서 얼핏 보지 않았습니까? 러버스. 어우, 나름 눈썰미 좀 좋으세요. 이 데빌은 러버스하고 구도가 똑같습니다. 위에 천사가 악마로 이렇게 대치되어 있고 아래 두 남녀는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그로테스크하고 이런 모습이긴 하고 털스럽긴 한데 어쨌건 이 구도가 똑같다라는 건 아까 러버스에서 얘기했었죠. 인간관계는 혼란이다. 그거의 연장 아주 내면이에요. 인간관계는 혼란이다인데 어떤 혼란이냐면 무언가에서 지배되고 있는 혼란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는 이 아름다운 그림에서는 야야 니들 이러고 있는 거 다 뻘짓이야 다 끝나 이거 썸 타는 거 아니거든 이라고 만약에 천사가 얘기했다면 데빌은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나 무서울 거 없어. 니들 다 내 손아귀에 있는 거야. 뛰어봤자 내 손바닥이야. 자 근데 이 두 남녀의 목에 걸려있는 쇠사슬은 나름 헐거워요. 우리 인간은 이미 기회는 있어요. 이렇게 이 악마에 의해서 데빌에 의해서 또는 우리 주변의 환경 일단 제일 먼저 우리 몸의 환경은 몸이에요. 나의 환경은 이 몸. 이 몸이라는 환경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이 환경을 바꾸면 많은 것들이 바꾸잖아요. 뭐 예뻐질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자체로 태어난 게 나의 환경인데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옳은 선택을 하고 사는 거 이게 나한테 좋으니까 저게 좋으니까 이렇게 명확한 판단을 하고 산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몸 컨디션에 따라서 행동해요. 날씨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게 무슨 선택이야. 근데 거기에 휘둘리는 와중에도 우리는 이 쇠사슬에 묶여있다라는 거를 인지만 하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내가 의지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쇠사슬이라는 거는 스스로가 채운 거예요. 그게 더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시에 걸려요. 아, 나 이거 하면 안 돼. 나 뒤져. 뭐. 아, 나 이거 뭐. 우리 이런 수많은 장애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암시를 통해서도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터부시하는 게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인간관계는 혼란이었다면 이 대빌에서 의미하는 관계라는 건 암시를 의미하죠. 우리가 목적하고 하던 또는 우리가 의도하고 하던 또는 우리가 그러고자 하는 어떤 암시에 걸려서 맺는 걸 관계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일명 착각, 뻘짓. 혼란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연애 상담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남자는 저한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운명인가요? 인연인가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거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요. 아, 만나시는 그분은 그냥 택배 아저씨입니다. 그냥 본인이 필요한 게 있어서 주문해서 온 분이에요. 택배 자주 오니까 정들었나 보죠. 라고 해석을 해요. 내 인생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 내가 받고 싶은 것만 있었을 뿐이에요. 저희 집에도 CJ 한진 막 앞다퉈 옵니다. 얼굴도 다 알아요. 누구지? 하고 막 중국집에서 인사해요. 한진 아저씨 막 이러면서 대한통운 막 외로우니까 막 주문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오빠의 얼굴 한 번 더 보기에 반품합니다. 저희 동네 총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박스 접는 분하고 그 중국집 배달부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무슨 통은 아저씨만 이렇게 한 세 명이 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노처녀들끼리 모여 사는데 너 그 아저씨 아니야? 아 있어. 또 컴퓨터 고친 아저씨가 있어. 되게 유명해요. 아무튼 야 그 컴퓨터 고친 아저씨 왔어. 애들이 기다려. 이러고 막 머리를 빗고 막 놀러 온 척해요. 안녕 막 이러면서 컴퓨터 고장 났니? 이러면서 보는데 저 아랫집에 있었던 여자는 이제 공방을 하는 여자분이었는데 열심히 이제 도자기를 굽는데 어디를 안 나가요. 그래서 매일매일 중국집에서 배달을 해요. 근데 그 총각이 있었어. 좀 키도 커. 괜찮아. 오토바이 타는 지태가. 그래서 우리가 다 좋아했는데 그분이 열심히 거기 그 여자분이 맨날 잡채밥을 먹으니까 이거 내 얘기 아니에요. 다 오해를 해요. 내 얘기라고. 제 친구의 친구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문을 해 먹으니까 뭐 서로 인사도 하고 뭐 이랬겠죠. 근데 갑자기 그 남자가 빈 그릇을 탁 넣으면서 아 저 할 얘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아 네 말씀하세요. 우리 내일 쉬어요. 화요일은 정기휴일이에요. 아 네. 그렇게 인연은 끝났어요. 그렇게 졸라 시켜먹었구만. 나를 기억하라고 잡채밥만 시켜먹었건만. 그게 제 전법이거든요. 주로 한 메뉴만 시키면 나를 기억할 거야. 아직도 카푸치노만 시켜먹는 커피집이 있는데 안 넘어오네요. 아무튼 일단 친구의 친구에게요. 진심. 저는 중국집을 하도 오래 해서 중국 음식 안 먹어요. 예. 그런 것처럼 그분들은 뭐 저가 뭐 좋아서 왔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화요일이 쉽니다 그러면 뭐 시간 되세요가 그 다음이 나야 되는데 우리 같이 오토바이 타고 돌까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anyway 바로 우리의 인간관계라는 건 나의 착각 안에 혼란 속에 잠겨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데빌한테 또 한 수 배우죠. 그 다음으로 무시무시한 카드예요. 자, 이 카드를 보시면 타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한겨울에 너무 추운데 일어나야 되죠. 그 일어나는 순간이 항상 생각이 나요. 이건 뭐냐면 요새예요. 이 타워는 이미 전쟁통을 피해서 만든 요새면 이거는 홈스위트홈은 아니에요. 임시 거주지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집처럼 느껴요. 인간들이 뭐 살만하네, 뭐 따뜻하고 뭐 먹을 것도 있고 뭐 나름 견고해 요새니까.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지낸다라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인 적은 아직도 저 밖에 있어요. 언젠간 여기를 피해서 나가야 돼. 그런데 이 안에서 계속 머물다 보니까 밖은 막 비가 사선처럼 내리고 땅도 막 진흙탕이고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여기 나가면 이만한 데를 어딜 구해.
그래서 막 헷갈리는 거죠. 근데 밖에 적은 쳐들어오는 것 같아. 내가 전에 적을 봤거든. 그런데 여기 있다 보니까 점점점 졸리고 아늑하고 안정적이고 에이 적이 뭐 오늘 올라고. 근데 적은 옵니다. 그래서 그 따뜻함,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소소하게 쌓았던 모든 것을 한숨에 떨쳐버리고 나와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살거든요. 피난길을 떠나야지. 물론 이 따뜻한 데 있으면 당장은 좋지만 이거를 빨리 벗어던지고 저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으로 피난길을 빨리 떠나야. 주로 언제 피난을 떠나죠?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떠나겠죠. 그 길을 헤치고 가야 적한테 잡히지 않아요. 바보는 여기까지 오면서 이 정도면 나는 좀 배운 것 같고 똑똑해진 것 같고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타워가 얘기합니다.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너가 있는 곳은 결코 안정적인 곳도 아니고 완벽한 곳도 아니고 너의 집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순간을 박차고 빨리 나가야 된다. 적, 적은 뭐죠? 미래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는 계속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요. 그 미래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래를 보는 순간 우린 죽어요. 그래서 미래를 등지고 계속해서 불안에 떨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잡혀먹지 않으려면 아, 이 직장도 뭐 나쁘진 않은데 뭐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드는데 뭐 하지만 뭐 딸릴 길은 없고 어영부영 지나면 미래가 오죠. 너 이제 좀 그만하지. 또는 아,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그렇다고 딱히 대안도 없고 그냥 아, 뭐 그냥 만나지 뭐. 그러면 미래가 와요. 나의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갖고 떠나요. 이도 저도 아닌데 그래서 이 요새는 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는 이게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늘 머물러 있는 안일하게 그따위의 나를 맡기고 의탁하면서 그럴 때 우리는 자존감이 제일 낮은 상태에 그러거든요. 이 타워 관계됐을 때 사람들 상담할 때 보면은 상당히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출발을 많이 해요. 항상 모든 게 임시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극복하고 뛰어나가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진흙탕을 지나가면서 개척할 때 새로운 자신한테 적합한 길을 찾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타워도 그러한 의미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꿈인지 여러분들이 상담하도 똑같을 거예요. 저 고민이 뭔가요? 부동산을 좀 구입을 하려고요. 부동산요? 좋죠. 뭐요? 뭐 3층짜리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뭐 이거 집을 살려고 하는데 제가 뭐 집을 살 운인가요? 근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집은 왜 사고 싶습니까? 뭐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안정은 무엇입니까? 뭐 노후 대책이고 노후 대책은 그럼 몇 살까지 사는지 물어보셔야죠. 저 죽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질문이냐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웬 안정? 근데 그것도 부동산?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자, 무엇이 나한테 안정이라는 거 잘 모르면서 이게 안정이 아닐까라고 꾀할 때 적군은 쳐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바보는 여기에 또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열심히 다시 정진해야지. 요새를 털고 나오니까 밤이에요. 참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밤인데 별이 떴어요. 아까 이 템퍼런스 분하고 이 여자분하고 약간 이 포즈가 비슷하죠. 벗고 있느냐 뭐 입고 있느냐의 차이이긴 하지만 한 분은 땅에다가 물을 붓고 있고 또 한쪽은 물에다가 물을 깃고 있고 거기다가 별이 떠 있어요. 밤이라는 의미예요. 밤은 깜깜하고 아무것도 생산적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대지의 여신이 딸이 쫄랑쫄랑 다니다가 그 하데스 그 지하의 세계로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 갇혀요. 좀 이뻤나 봐. 예나 지금이나 무슨 말 전에
그 무슨 유형 무슨 유형이 맞습니까? 이쁜 유형이라고 다. 뭐 이 유형은 어떤 유형하고 잘 맞습니까? 궁합이 맞나요? 이쁜 유형이요. 결국 다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딸은 아닌데 결국은 거기서 하데스가 준 석류를 먹었기 때문에 지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열 빡치는 거 하고서 너 내 딸 내놔 막 이러고 일도 안 해. 그래가지고 막 이 세상에 이 대제 여신이 일을 안 하니까 막 쑥대밭이 된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중재를 해야겠어. 그래서 제우스가 야 좀 알아봐. 이래가지고 얘 얘기 듣고 제 얘기 들으니까 여차여차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1년의 반은 엄마한테 가 있고 1년의 반은 그냥 땅속에서 남편이랑 살아. 진짜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럼 내 친구를 보낼게. 바로 이 여자예요. 하나는 땅에 붓고 하나는 물에 부으면서 물은 지하를 의미하거든요. 물만이 지하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양쪽에다가 언약을 줍니다. 반반씩 농가 가져 네 딸. 그래서 세상에 봄 여름은 딸이 엄마한테 와 있는 때고 가을 겨울은 남편한테 가 있는 때래요.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별과 함께 이 여자는 약속을 합니다. 자, 피난길을 왔어요. 요새를 뚫고 나와가지고 그 살겠다고 뛰어나왔는데 약속 따위가 뭐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험한 피난길을 뚫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희망이 있어야 돼요. 산다는 희망. 바로 그것 때문에 밤을 지나갈 수 있겠죠. 어두운 시기일수록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은 희망인데 그냥 뭐 희망의 부푼 뭐 난 잘 될 거야 10억 부자가 돼 이런 게 아니고 봄날이 올 거야라는 희망을 꼭 가지라는 거 그게 바보한테 준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희망을 갖고 가나 보다 했더니 달이 떴어. 거기다가 더 밤은 깜깜해져요. 여러분 깜깜한 시골길이나 숲속을 가보신 적 있죠? 그러면 내 발자국 소리가 귀신 소리 같죠? 그리고 막 개 짖는 소리도 늑대 소리 같고 그냥 바람 뭐 이렇게 대나무 부는 소리도 막 뭔가 막 여자 그 소복이 막 부딪히는 소리 같고 막 다 귀신 소리 같잖아요. 너무 무섭고 야밤에 술 사러 안 가봤어요? 밤에 아빠들이 막걸리 사오라고 안 했어요? 난 그래가지고 시골길에 그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이렇게 가던 밤길이 생각이 나는데 바로 그런 식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민감해져요. 요즘도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죠. 깜깜하고 이럴 때 되게 민감합니다. 이쪽에서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하면은 팍 반응해요. 그리고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게 날 위협할지도 몰라 죽일지도 몰라 오버해서 반응을 하고 그래서 내 발길에 내가 채이고 나뒹굴고 상처가 안 나도 되는데 상처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아직은 어두운 시절이에요. 우리 모두 이럴 때는 이 모든 것은 나한테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을 거라고 일단 나를 다독이셔야 되세요. 그런 다음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면 이거는 개소리야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즉각적인 반응을 조심하라는 의미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 상황이 힘들고 힘들고 더 답답하고 세상이 하나도 의미가 없다라고 느낄수록 세상에서 오는 정보들에 대해서 더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을 유추해서 뭐 밤인데 뭘 뭐 아이폰을 꺼내서 보겠어요? 내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개소리였는지 늑대소리였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지도 몰라요. 정보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었던 정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이거죠. 자 일단 별도 떴고 달도 떴으면 이제 뭐가 뜰까요? 해가 뜨죠. 아, 해 좋죠. 예, 해 뜨면 좋은 것 같은데 해 뜨면 뭔지 아세요? 일 나가야 돼요. 열심히 가서 완전히 개처럼 일해야 됩니다. 자, 이 해가 뜨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밝아진 상태잖아요. 밝아졌다라는 건 문제점도 보이고 해야 될 것도 보이고 많은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만 하면 안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었던 거,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열심히 개관하고 바꾸는 거,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걸 의미를 하죠. 결국에 이 해 뜨는 거를 본 바보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시간과 기간을 지나서 내가 뭔가 세상을 위해서 이 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구나. 무엇을? 저지먼트라고 해서 이거는 그 무슨 사이비 집단 종교 주보 같은 느낌이 좀 들죠? 믿음 천국, 불신 지옥 같은 느낌이 드는 건데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죽은 것과 산 것을 가르는 저지먼트예요. 저스티스하고 좀 달라요. 저지먼트는 판단이거든요. 자, 세상에 할 일들이 많은데 이제는 똑똑해졌기 때문에 바보가 나름 무수한 시간을 지나서 뭘 배웠냐면 이건 내게 아니고 저건 내 거라는 걸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옛날엔 바보라서 구구로 다 했어요. 이거 세상에 좋다는 건다 했어요. 나 지혜도 필요해, 뭐 용기도 필요해, 힘도 필요해, 나 이거 다할 거야, 으쌰 이러고 말았는데 이제는 나한테는 이거는 너무 갖고 싶지만 내건 아니고 이거는 뭐 내가 별로 탐탁진 않지만 내 거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판단의 힘. 세상에 광명이 오고 그 판단의 힘을 갖고 나면 좋든 싫든 내 집에 들어갑니다. 20일. 나의 세상. 나의 세상이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사실은 자신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이더 월드는 이거를 월계관이라고 하죠? 이게 커다랗게 쓰고 있는 숫자가 뭐죠? 0번이에요. 즉, 동그라미가 아니고요. 0번. 바보의 숫자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 바보가 싫어했던 그 0번을 탈피하려고 시작한 여행인데, 그 바보는 자기의 0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진짜 모습을 발견해요. 남자가 여자가 됐어요. 자기의 성 정체성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끔 물어봐요. 이 얘기를 하면은, 결국엔 얘도 젠더였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의 성을 발견했어요가 아니에요. 자기 안의 무수한 가능성. 그리고 무엇을 발견했냐면 맨 처음에 바보는 정말 대도 않은 개나리밭인가 말도 안 되는 싸구려 패션 스타일을 무장하고 다녀요. 이게 자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누더기 같은 걸막 입고 다녀요. 아무튼 가장 패션 중에서는 초호화판을 입고 다녔는데 여기서는 거의 다 벗었죠. 그딴 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무슨 리듬 체조 선수 마냥 이 봉을 이렇게 두 개를 휘두르고 있는데 하나도 아니고 두 개예요. 자유로운 몸으로 저두 개의 봉이 의미하는 것은 그 개나리 못짐의 또 다른 진화예요. 이 세상을 만들고 있는 우리 해리포터 할때그 원즈라고 하지 않나요? 그 주문을 외울 때 하는. 두 개의 주문을 가지, 이 세상과 또는 그 세상 이면의 것들을 함께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월드라는 거는 세상이란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나를 의미해요. 즉 우주, 나는 우주고 그 우주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우주를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1번부터 21번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 얘가 얘가 됐어요. 용됐죠? 이렇게 누더기, 나름 패셔너블이에요. 뭐 꽃도 들고, 머리에 꽂고. 이 사람이 이 수많은 여행을 통해서 처음부터 1번부터 21번을 돌면서 깨달은 모습이 결국엔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21번까지의 22장, 0번부터 21번 22장의 카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메이저 카드이고요. 이 메이저 카드는 타로 카드 78장 중에 가장 핵심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문사인 아까 생일만 해서 6 더하기 6은 12. 그리고 예를 들어서 1985년 9월 12일생이시라면 선사인 이거 다 더하시면 35, 3 더하기 5는 8. 그래서 솔카드 8이죠. 문사인은 9월 12일이에요. 9 더하기 1 더하기 2는 12 해서 어떤 모습을 갖추냐면요. 선사인은 8, 문사인은 12가 돼요. 일단은 겉과 속을 한꺼번에 나타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 1976년 12월 13일생 선사인은 3번,
문사인은 7번이에요. 이분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자, 아까 그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느낌이 좀 다르죠? 이 느낌만 받으세요. 일단은 설명은 나중에 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모여서 새로운 이름을 가질 거예요. 앞으로는. 네. 진짜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우죠? 이런 아멘이라고 외쳐주세요. 자, 왜냐하면 이 두 가지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시너지가 있거든요. 저는 2번 카드, 솔 카드 2번인데 행맨이에요. 2번은 여사제고 뭐 제가 보통 상담할 때 말로 먹고 살 거다. 그런데 아내는 행맨이에요. 어마어마한 활동가로 먹고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걸 위해서 내 삶에서 고군분투할 거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도 여사주 중에서도 행면이면 뭐냐면 그렇게 활달하지 않아요. 게을러요. 행면은 보기 말이 좋아서 행면이지 묶여있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격상 어디 먼 곳에 못 가고 저는 동네 친구에는 친구가 없어요. 제가 여리동인데 홍대만 해도 큰 맘을 먹고 장모도 가야지. 안 그러면 수명이 줄 것 같아. 여기 오는 거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와요. 어쨌건. 왜냐하면 올해 저는 움직여도 되는 때이니까. 그 올해 카드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5주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완전 졸라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밑밥을 해놓지 않으면 안 올 것 같아서 5주 하는데 계속 사람이 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쪽팔려서 어디 계속 늘어나는 부흥의 꼴을 봐야죠. 그래서 마지막 떡밥 마이너 솔 카드가 있어요. 여태까지 본 게 메이저 솔 카드라면 마이너 솔 카드는 다음 시간에 핵심적으로 다룰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완전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이 마이너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저번에 특강 때 살짝 얘기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남자 만나는지, 여자 만나는지, 그 돈 버는지 막 이렇게 막 사기를 쳐야지. 제가 5주 후에 옥장판 팔지도 몰라요. 이게 왜 무료냐면 나중에 옥장판을 팔 거고 겨울도 다가오는데 부모님한테 효도하시려면 옥장판 팔아야죠. 결국엔 이것들을 통법으로 해서 그래서 올해의 카드가 이것이니까 옥장판을 사세요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의 메이저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시간과 2주에 걸쳐서 마이너 솔 카드를 얘기를 드릴 거예요. 커리큘럼에 보면 뭐 되게 좋게 써 있어요. 그대로 하는 수업은 어디에도 없죠. 그거는 그냥 밑밥. 진짜 팔고 싶은 건 옥장판. 아니면 치약이라도. 다들 왜 무료 강의를 하네요. 저한테 팔고 싶은 게 있어요. 그 5주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결석을 하시면 제가 직접 만든 타로 카드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네. 깜짝 놀랄 거예요. 졸라 허접해서. 저도 만들어 놓고 엄청 쌓여 있어요. 이걸 재고를 빨리 털어야 되는데 팔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취미 중에 하나가 플레이모빌을 모아요. 어렸을 때 영시럽? 예, 플레이모빌하고 뭐 엄마가 아빠가 오실 때 뭐 그거를 이제 어릴 때부터 모은 게 있어가지고 그 장난감으로 만든 타로카드예요. 나름 희귀 버전들로 만든 거라 소장 가치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그 뭐 제 브로마이드랑 애가 갈수록 뻔뻔해져서 막 동네에서도 애들이 되게 재수없어요. 요즘 뭐하니? 나 지금 나올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어따 대고 연예인을 만져? 막 이러고 있는데 집에서도 선글라스 낍니다. 마당에 나가서 누가 날 보나? 진짜 다 찢어진 바지 입고 빨래 널면서 막 이러고 다니는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5주간 나오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 첫 번째로는 제가 직접 만든 타로카드와 두 번째로는 제가 그 고양이 길냥이 키우는 건 아시죠? 사실 이걸 계속하는 이유는 저 정말 유명해져서 길냥이 운동을 하고 싶어요.
다른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걸로 돈 벌고 싶지도 않고 충분히 월세는 내요. 사료값은 좀 벌어야겠어요. 그래서 길냥이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월로 기고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 고양이를 이렇게 걷어서 키운 스토리를 이제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 책과 함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돈 무지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시간을 함께 이제 갖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비법대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원튼 원하지 않든 저한테 무료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길 가는 모든 발에 채이는 길냥이들한테 동정어린 눈빛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밥도 안 주셔도 되지만 그냥 발만 차지 마세요. 미워하지만 마세요. 그냥 쟤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에 그냥 똑같이 더럽게 힘들게 사는 존재들이라고만 생각해 주시고 내가 아는 좀 그 타로 보는 좀 이상한 애가 있는데 그렇게 나쁜 애 같진 않은데 걔가 길냥이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버려지는 동물들이나 그런 좀 불쌍한 존재들에 대해서 관심만 가져주시면 보답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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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